먼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될지 살펴볼까요? 자, 실행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. 볼까요? 눌렀더니 박수를 연주하고. 이렇게 연주되는 음악입니다. 자, 우리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일단 이벤트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각각에 어울리는 소리를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? 자,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연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스프라이트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스프라이트들이 필요할까요? 먼저 기본적으로 타악기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서요. 타악기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드럼이 있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드럼을 배치시키고요. 뭐, 크기도 적당하게 맞춰줄 수 있겠죠? 선생님은 고양이가 노래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박수를 칠 친구겠죠? 아까 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. 우리 박수를 치는 친구를 찾아서요. 한번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이 손을 벌리고 있는 친구, 이 친구를 데리고 올게요. 박수를 칠것 같죠? 그리고 마이크도 좀 가져와 볼까요? 그런데 이 마이크는 따로 처리하지 말고요. 이 노래를 할 고양이에게 함께 붙여주겠습니다. 그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. 모양에 들어가서요. 여기서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. 추가하기 눌러주고요. 추가하기 눌러주고, 우리가 이 그림에다가 추가할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. 그리고 적당한 위치도 잡아줄 수 있겠죠.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는 합쳐져서 하나의 스프라이트가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. 얘를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. 좋습니다. 이렇게 해주고요. 우리가 설정한 대로 한번 살펴볼게요. 그리고 가운데를 선생님은 이쯤으로 잡을게요. 그러면 노래하는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하나 완성됐죠.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선생님, 여기서 영상을 잠깐 끊을 건데요.